이 곡의 포인트 한문은 사실 너무 많아서 뭘 보여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먼저 누누난나 댄스라고 중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안무인데 누누난나 너와 나 어 귀여워요. 네, 네 이런 안무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 안무는 마이 베이비라는 예난 형 솔로 파트인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누누난나 너와 나 마 베이비 네 귀여워요. 아, 이렇게 키포인트 안무들이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역시 안무 메이커 키노 씨가 저도 물론 참여를 했지만 저희 네. 멤버들이 이번에는 특히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같이 짠 안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안무까지 참여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 누누난나 시세 누누난나 너와 나 마 베이비 마 베이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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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누누난나 너와 나 눈을 감아 뭐 할까 뽀뽀 후까까 뭐 이런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곡들을 하면서 되게 멋있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하지만 저희는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거든요. 조금은 위트 있고 조금 센스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펜타곤도 이런 컨셉까지 소화 가능한 그룹이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만장일치로 아 이 장면 정말 마음에 든다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도 아실 수 있었다시피 예난이가 마 베이비 하는 게 이제 원샷으로 잡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 번만 더 보고 갈까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한 번 더 보여요. 누는 안나 너와가 마 베이비 그 장면이 되게 귀엽고 깜찍하게 나와가지고 저희 열 명 모두가 나왔어요. 마음에 들어하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키가 너무 큰 베이비네요. 그 우리 옥상에서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옥상에서.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맞아요. 그 심지어 반팔티 입고 그 뮤비 촬영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귀엽게 깜찍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게 저희 멤버들이 정말 지난번 활동 때도 사실 항상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굉장히 열심히 밤을 새서 이제 맨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다들 이제 점점 지쳐가는 그런 모습인데 또 거기 안에서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저희끼리 으쌰으쌰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 아 뭔가 좀 네 괜찮아 오라이즈 안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가자 우리 네 함께 가자 우리 안무 연습 중에 네 좀 가슴이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또 저희 미니 6집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저희 또 이제 활동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